이제 20대 총선과 관련된 이야기 좀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 구성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당시 이제 이한구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공관위 구성 절차 과정 또그 과정에서 이한구 의원이 공관위원장이 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좀잘안 알려져 있는데요. 뭐 설들만 난무하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이거는 막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때 이제 내가 당대표로서 막 최고위원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그런 모습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김무성이 저 바보다 왜 저렇게 당하고 있느냐. 그거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이 우리 당 권력 구조가 집단 지도 체제인지 단일 지도 체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집단 지도 체제예요. 내가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1위로 당대표가 됐지만은 당무의 중요한 의결은 전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9명이 투표해가지고 과반수 이상 얻어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9명 중에 저내 도움을 받고 최고위원이 되고 나하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과반수 넘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 다 돌아서 그랬어요. 청와대 압력을 받는 거예요. 한심한 것은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하면서 당대표를 어렵게 만드는 건또그 또한 뭐 권력이니까 또 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아무도 통화 한 통화 못 해요. 전부 현기환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회의 들어오기 전에 미리 회의,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고 들어온다니까. 그 드디어 이제 선거 때가 되었어. 나는 무조건 상향식이다. 지역 주민한테 물어본 게 제일 정확하지 않느냐. 난내 사람 한 사람도 난 지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공천을 원하는 사람 내 방에 찾아오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 선언해버려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이한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과거에는 공천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사하지 말고 관리만 해라. 왜냐면 상향식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관리위원장 바꾼 거예요. 근데 이한구는 내가 잘 알지. 뭐, 경제학자로서 훌륭한 분이긴 하나, 성격이 내는 걸 내가 잘 알지. 그래서 정무수석한테 나 이한구는 못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무수석이, 아니, 대통령 뜻인데 그걸 안 받으면 됩니까? 나는 못 받겠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청와대 지시를 받은 최고위원들이 표결하자고 들고 나오고, 표결하면 적게 돼 있는데, 그러나 표결 못 하겠다고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상향식 공천 하려면은, 제대로 된게 하려면은, 휴대폰 전화번호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근데 휴대폰 전화번호는 전부 저 자기 주민등록번호가 다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응답을 할수 없다. 그래서 안심번호제도 위장번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선거법을 바꿔야 돼요. 응?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아, 된다니까. 그게 그런 사안이군요. 그럼요. 그래서 또 법 바꿔야지. 그 다음에 위장번호를 바꾸는데 한 5천만 회선 정도 되는 걸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 한 그렇죠. 열흘 이상 필요해. 그러니까 이 시간을 침범당하면은 상향식 공천 못하는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막 말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 시간 침범 최소한의 지켜야 될이 시간 침범 당하면은 내가 마지막 정치 필생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상향식 공천 제도가 물거품이 되는데 저기 싸움을 걸어오지. 싸움에 응하면은 이게 안 되지. 그런 상황에 내가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정무수석에게 대통령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한구가 아닌 누구라도 내가 받겠다. 근데 이 사람 안 된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대통령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전화라도 좀 하자.
전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내가 대통령하고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비서실장이 대통령 전화 좀 바꿔도. 그 비서실장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정무에서 손뗀 지 오래됐습니다. 야. 정무 수석하고 대화를 계속 해 주십시오. 그럼 선거를 앞두고 공천 해야 되는데 시간은 가고 표결하자는데 표결을 마냥 늦출 수는 없고 그렇게 코너에 내가 몰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완구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 상향식 이거 해야 된다. 정당 민주주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래 하겠다. 너무 쉽게 또 그래. 그래서 이제 이완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의결했지. 딱 의결하는 순간 이완구 제1석이 뭔 줄 압니까? 당대표도 공천 안 줄 수 있다. 이게 이완구 입에 처음 나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가 개판되는 것이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해갖고 오는데 현역 의원인데 단독 신청한 사람이 25군데예요. 현역 의원인데 단독 공천 신청하는데 25개 그것도 1차로 공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서울에 어려운데 가 많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격해서 전부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그걸 제일 마지막에 공천 줬어요. 제일 먼저 공천 줬는데 어딘 줄 압니까? 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는데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지역에 5명이 신청했어. 그걸 그냥 단수 추천으로 해가지고 공천 줘버렸어. 제일 첫날. 그 사람이 최고위원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 공천 확보해놓고 그 다음부터 나한테 달라들고 싸우고 말이지. 모욕적으로 말이지 공격을 갖다고. 그런 게 다 국민 앞에 오픈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지역구 투표는 우리 새누리당 후보를 찍고 정당 투표, 비례대표를 보면 정당 투표는 전부 안철수 당을 다 찍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 망친 거지.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87.43%는 상향식 공천을 했어요. 나머지 12.57%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지. 여기에 이제 유승민, 이재호 뭐 등등이 이제 그 이거는 이재호는 왜 안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완구가 뭐라는 줄 압니까? 그거는 우리 당하고 정체성이 안 맞지 않느냐. 아니 이재호가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두 번을 하고 사무총장을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우리 당하고 정체성이 안 맞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재호는 이미 전향했지 않느냐. 난민전 참여하다가 전향해가지고 신한국당에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냐. 아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유승민은 왜 안 되냐. 그거는 뭐 내가 꼭 말해야 되냐. 그건 절대 안 된다. 뭐 대통령 뜻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서울의 어느 지역에는 5명이 공천 신청 경쟁을 했는데 그 중에서 꼴등한 사람을 또 공천을 또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수용할 수 있나? 그리고 6군데는 주호영 지역에 근데 그 이제 그 공천 지침에 여성은 우선 추천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 주호영 지역에 여성을 딱 박아버린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 당은 당규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호영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당에서 한 여론조사에 주호영과 그 여성하고는 이 차이 많이 났거든. 주호영이 월등히 앞섰지. 그걸 내가 공개를 해버렸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거든. 그래서 주호영이 무소속 나가 당선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나는 저항할 때 저항을 했고, 그 이제 마지막에 6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헌당규의 심의 위배되는 이러한 공천은 당대표로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의결 못하겠다. 앞으로도 의결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예. 기자회견하고 난 내 지역구에 한 번은 가봐야 될 거 아니요? 내 지역구가 영도가 하나였는데 중구가 새로 합쳤거든. 아, 예. 이건 안 가본 데란 말이지. 그래서 기자회견하고 내 지역구 내려갔지. 근데 그걸 가지고 도장 갖고 도망갔다고 이제 네. 패러디를 만들어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전에 당에 홍보 영화를 만들어놨거든. 그냥 국회의 제목이 국회의 뛰어라야. 그 나보고 뛰어서 나 많이 뛰었지. 그걸 가지고 도장 갖고 날랐다고 홍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SNS 다 퍼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옥새 들고 나르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그 전부터 그런 경고 메시지는 몇 번 하셨습니다. 결제 안 하겠다. 안 하겠다고 예, 했지. 예, 예. 내가 도장 안 찍겠다는 말을 했지. 그런데 예, 예. 도장은 내가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그건 총무국장이 갖고 있어. 당 근무에 갖고 있어.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돼버리면 자동으로 그것을 도장은 내가 직접 찍는 일이 아니지. 그 실무자들이 할 그렇죠. 일이지. 예, 예. 도장 갖고 갈 일도 없어요. 내가 당 대표로서 회의를 주지 않으면 고마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부산 내려가버리고 나머지 최고위원들 다 모인 거지. 김을동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최고위원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법리 검토를 한 거예요. 이것은 그 유고, 당대표의 유고로 간주해서 그 원내대표가 회의를 저 소집권을 가질 수 있다. 그거 누가 활동해봐라. 근데 소송 건다. 그거 뭐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일이지. 네. 그래서 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정치는 다 해봐. 나 때문에 당이 파국으로 가서는 안 되니. 그때 우리가 그렇게 폭망할 줄은 몰랐지. 그래도 나는 상향식 공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국민 앞에 볼성사 나온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다시 내가 올라왔지. 올라와가지고 여섯 개 중에 세 개는 해주고 세 개는 끝까지 안. 그러나 지켜준 게 유승민이 이재호 또 한 군데도 지켜줬어. 강남 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다 돌아서 버리는. 그래서 선거 참패하게 됐는데. 이해 가십니까? 예,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근본적인 문제인데 어찌됐든 간 단임제 대통령 체제 하에서 차기 대선에 나갈 이유도 없는 현직 대통령이 누가 봐도 이건 권력 누수를 염려하는 행위로 보이는데요. 그 왜 그렇게까지 그 권력 누수가 아니라 상황을 하겠다는 겁니다. 임기 이후에도요? 권력을 잡으면은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영향력 임기 이후에 그걸 현기한 정무수석이 나한테 노골적으로 와서 이야기했어요. 나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 하니까 형님 대통령 우리 할매라고 칭해 걔가 우리 할매 대임 이후에 그래도 TK에서는 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형님 알아서 하시고 TK는 내놓으십시오. 그래 내가 못한다 한마디로. 그러다 며칠 또 오더니 그러면 대구만 좀 내놓으시. 못한다. 그다음 세 번째 와가지고는 그럼 유승민과 그 일당들 유승민 플러스 여섯 명 요것만 내놓으시. 그것까지 내가 못한다 그저랬고. 그 죽이겠다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 짓을 하나. 비민주적인 짓을 하지. 아버지가 독재했으면 되지 딸까지 가서 독재를 갖다 하려 하는데 내가 그게 넘어갈 수가 있나 말이야. 그러니까 망상이지 망상.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저 양재동에 아방궁을 짓고 상황도를 하려다가 이래재단 짓고 하려다가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망상. 권력이 취하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 측근에 있는 분들이 이른바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임기 이후에 본인들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는 것들이 또 같이 결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 거 다 결합돼 가지고 하는 일들. 결국에는 이제 총선에서 그런 거 하는 사람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어.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한 50분이 지나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